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이것까지 모르셨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퀄리티에 내구성도 좋고 심지어 가격까지 괜찮은 장갑들이 있는데도 이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인지 국내에 알려져 있는 그런 특정 브랜드 제품만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제품들은 GMG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코팅 장갑들인데 이 제품들은 기존의 그립 코팅으로 많이 쓰는 NBR, PU 이런 게 아닌 천연 고무, 라텍스를 원료로 사용해서 그립을 높인 제품입니다. 라텍스가 항균 능력, 뭐 그립 능력, 내구성 이런 게 높은 제품이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안다! 아는데 비싸서 못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난데없이 이걸 들고 왔겠어요? 퀄리티는 더 좋은데 싸니까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왜 이 장갑을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장갑이 좋은 장갑인지 알려도 드리고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지금 이 네 종류의 장갑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도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MG의 소프트 그립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렇게 착용했을 때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손목 부분에는 오버로크가 되어 있고요. 착용했을 때 손목까지 길게 빠져 있습니다. 이 손바닥 코팅 부분은 라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 그립 장갑은 라텍스 마감이 그립을 높여주기 위해서 소금 발포라는 공정을 써요. 여기 보시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린 이 렌즈를 써서 이 손바닥을 보게 되면 미세한 구멍이 많이 나 있죠. 이게 소금을 싸서 소금이 고무에 이렇게 박히게 한 다음에 이걸 물에 담그면 소금은 물에 녹아버리고 이 구멍만 남게 되는 고급 공정 기술이에요. 이게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워터젯으로 쏴서 이 물알갱이들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장갑이 있는데 이 소금 발포가 워터젯 결과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구나 차이를 알 수 있는 이런 상위 고급 공정입니다. 그립력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NBR 코팅 장갑과 비교를 해보면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그립이 너무 좋으니까 벗겨질 정도예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에코 그립입니다. 이 손바닥 부분이 완전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즘 나오는 일반 코팅 장갑에는 질산, 칼슘, 황, 뭐 아연 이런 게 코팅 작업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갑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든지 뭐 식품을 포장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 에코 그립은 우리 그 일반 빨간 고무 장갑처럼 그런 첨가물 없이 가공한 제품이라서 이름이 에코 그립입니다. 그럼 아까 보여준 이 소프트 그립 장갑에도 뭐 그런 화학물이 들어있겠네? 들어있습니다. 이런 생고무 장갑 재질을 제외하고는 이런 말랑말랑하게 붙어있는 이런 코팅 장갑에는 다 똑같아요. 다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팅이 손바닥에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GMG 장갑은 모두 다 이중으로 원단이 짜져 있어서 손 부분까지 코팅이 침투가 안 돼요. 근데 국내에 뭐 이름 있는 브랜드들 이런 장갑들을 보면은 이렇게 NBR 그 코팅 부분이 안쪽으로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회사 건데 이것도 보시면 이건 완전 NBR 덩어리죠. NBR이 완전 침투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GMG 장갑 퀄리티가 확 차이가 있죠. 이거 역시 손목 부분에 오버로크가 되어 있고 손목이 길게 빠져 있습니다. 이 에코 그립의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나무나 벽돌같이 거친 표면을 만지시는 분들이 일반 코팅 장갑을 사용해 보시면 금방 갈라지고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오히려 이게 내구성이 좋아요.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방수 타입의 워터 타이트 그리고 컴포트 그립 장갑입니다. 두 제품 다 앞쪽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소금 발포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립력이 좋아요. 워터타이트는 이 손등까지 방수가 돼서 여기까지는 안쪽이 젖을 일이 없고 컴포트 그립은 손등 바로 앞까지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손바닥과 손가락까지만 방수가 되는데 이 두 제품의 차이는 단순히 방수가 되는 부분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립감에 있습니다.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거나 오래 쥐고 있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손등까지 코팅이 되어 있으면 당겨지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방수도 되고 더 편안한 그립감을 원할 때는 컴포트 그립이 더 알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컴포트, 편안한 그립이죠. 그거 말고 난 물을 많이 만지는 작업을 한다, 젖으면 안 된다 하시면 이 전체 방수 워터타이트 장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보여드린 이 두 제품들은 현장뿐만 아니라 흙, 뭐 물을 많이 만지시는 농민분들이나 정원을 꾸미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손목 부분에 오버로크가 되어 있고요, 손목이 길게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 아까부터 손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이것까지 모르셨죠?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이 장갑의 손목 부분이 점점 짧아지거나 손목 부분에 이렇게 실이 뜯어져 가지고 제기능을 못하고 안으로 막 흙이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다 장갑을 한 켤레 만드는데 이 브랜드에서 재직하는 공장에 이렇게 하청을 줄 때 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실 요 손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청받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손목을 줄이면 줄일수록 원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짧게 나오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오버로크도 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뭐 차이죠. 오버로크가 없으면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뜯어져서 계속 뽑혀요. 이렇게 실이 계속 뜯어져요. 단가입니다, 단가. 해외에서는 확실히 이런 사소한 장갑 하나로도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피하기도 하고 공정 자체에서 배제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너무 브랜드를 쫓아갑니다. 이게 다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알려드린 거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실제 저도 요 몇 주간 촬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작업을 할 때마다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거 차이가 나고 주위의 분들한테도 사용하게 해드리고 보여드리면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 비싸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싸지가 않아요.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가 2200원, 그리고 이 방수가 되는 게 27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제품이 진짜 앞서 나가는 기술에 퀄리티도 더 좋은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브랜드만 너무 찾으시니까 이런 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자꾸 광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가 될까봐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뻥치지 마라. 그냥 광고면 광고라 캐라. 광고 아니에요. 광부장. 진짠가? 광고 아니에요. 에이, 광고 맞짱다. 광고 아니라고. 정말 이 탁월한 그립감의 GMT 장갑.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 이 네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총 50세트를 5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사용된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은 곳에 구매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해. 춤이 널 부끄러워.